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세상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그리고 이 세상 끝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보고 내가 다시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세상이 마지막 때인 줄을 알고 너희가 준비를 잘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거라고 했냐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할 때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벌어질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이런 것을 극도로 추구하는 가운데 향락산업,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도덕 불감증에 빠져서 성적인 타락을 아주 극치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서 무슨 즐거운 그런 것을 쾌락을 누릴까 거의 생각이 이러한 데 있어요. 옛날에는 좀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했지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보면은 즐기는데 향락과 쾌락, 육신의 정욕과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치에 도달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롯의 때와 같다고 하는 롯의 때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와 향락과 그리고 동성애라고 하는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멸망을 시켰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 A주국이라고 하던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간통죄를 폐지하고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동성애 합법화하고 남녀의 구별 물리적인 이런 생리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성과 여성의 그런 어떤 성적인 구별을 없애고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여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맺고 부부가 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지금 국회에다가 계속 법안을 제출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그 아내를 들여다보면 성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세상에 오고 이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있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자연재, 전쟁과 기근, 지진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재난이 닥칠 것이며 전염병이 창궐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곱 인을 뗄 때 7년 대환란에 네 번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염병으로 4분의 1이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거라고 있는 중국과 북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날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도에 지금 더 지금 악화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배교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WCC 세계교회협의를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배교 역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리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무 누구도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와 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게 될지 말씀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굉장히 고통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기 피할 시대전 교만하며 비방하며 얼마나 지금 선거 가운데도 보면 어떻게 돼요? 비방으로 정책과 비전과 어떤 국가 경영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 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그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하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절에 그러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런 말씀이에요. 그날이 주님의 오심과 세상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날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이걸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네가 믿는 그 예수 그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네가 굳게 붙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지금 천국 갈 수 있다 주님 오시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세상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굳건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구원, 우리의 소망인 천국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성경을 보면 시험과 고난이 있고 7년 대우 환란이 있는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를 통치하면서 자신을 경배하지 않은 자, 자신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고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엄청난 여러분 통제 사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다 가서 저 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런 저 그리스도의 그런 핍박과 666표를 받으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겨내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강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믿음을 키워서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 오심이 가깝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를 해야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주의 종들 직분자들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우고 붙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시험들고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고 교회 안 나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들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형제요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굳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가난 성도가 어느 때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난 성도 뭐예요?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고 멸망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서로 돌아보아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이 안 나오고 있으면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가지고 그들이 믿음 안에 서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나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그때 그 오른편에 양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임금으로 왕으로 오시는데 창세로부터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를 상속받으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우리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이렇게 한 것이 여러분 누구에게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어서 반드시 주님 오실 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러죠. 누가 여기 이걸 갖다 놓니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그때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사랑과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에 든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서로 돌아보아라.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가 돌아보아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하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너무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도 보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관계하지 않고 나만 신앙생활하면 잘한다 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도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티벳 고원에서 산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산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막 눈보라가 쏟아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썬다싱이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그 눈이 막 펑펑 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추위 속에서 막 떨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그 산을 넘으려고 이렇게 막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막 불렀어요. 아니 같이 좀 이 사람을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이 산을 넘어가자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죽게 생겼다고. 근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눈이 펑펑 온데 아주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썬다싱은 그 눈밭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이 사람을 막 살리려고 그대로 놔두고 얼어 죽으니까 얼마나 업고 가다 막 이렇게 어깨를 부축해 가다가 이렇게 하면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떠냐?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도와주도 안 하고 쌩쌩 갔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눈 속에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썬더싱은 이 쓰러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가니까 그 추위를 이기고 이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만 살겠다고 한 사람은 자기 목숨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막 다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애쓰면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내 영혼도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그런 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도 못 사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여 다시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님의 오심이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제가 볼 때는 교회입니다.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서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식당과 카페 그리고 대중 목욕탕 등등 16개 업종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이 방역 패스가 없으면은 거기에 이제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한 조치가 내려졌죠. 교회도 괜찮았는데 계속 또 이제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어디 100%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다른 데서 왜 교회는 예외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백신을 맞았어도 수용 인원의 70%, 백신을 안 맞은 사람과 이렇게 합치면 30%만 예배를 드려라, 이런 지금 방역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동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하라, 수용 인원의 몇 프로를 하라 이런 제안을 하면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라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언론 보도와 편향된 정부의 이런 방역 교회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슨 코로나 이 감염의 온상지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교회의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모임을 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 부모님들은 교회에 자녀들이 못 가게 하고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께 전화해서 못 가게 하고 교회 갈까 봐 집에 쫓아와가지고 주일날 집에서 부모님 교회 못 가도록 지키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질병청에서 코로나가 처음에 대구의 신천지에서 나온 다음에 온 교회를 그냥 코로나가 다 뭐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돼.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정부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걸 발표해라. 그랬더니 질병청에서 정경 본부장이랑 이번에 교회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된 사례가 거의 없다. 교회에서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에서 됐고, 그 다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계속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교회 단체에서 여러분한테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러분 뭐라고 나왔어요? 방송에 나와서 사과한다고,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한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무슨 뭐 그렇게 엄청난 무슨 확진자가 나온 것처럼 계속 언론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모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모임에 안 오는 것도 있죠. 빠지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제 한 번 두 번 빠질 때 마음에 걸려. 그런데 계속 무슨 일을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무슨 조그만 일 있으면 그냥 교회 모임을 피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모이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신앙의 불이 다 꺼져버려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장작개비가 불부터가 잘 타고 있는데 암을 잘 타는 장작개비도 이걸 흩어놔 보세요. 금방 꺼져버려요. 금방.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불타고 영혼굴에 불타고 있어도 모여야 이것이 신앙의 불이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지 흩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요 금방 이 신앙의 불이 기도의 불 성령 불 다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봉사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마귀는요 교회를 없애고 성도들 믿는 자들을 다시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모이지 못하게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보면 유튜브에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은퇴한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제 유튜브로 설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야 뭐 교회라는 게 꼭 가서 예배만 드는 거야 이런 순싹군 못된 목자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목회할 때는 교회에 모여서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렸는데 자기가 은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에서 이런 조회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무슨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지 이런 못된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일제 총칼 앞에서도 6.25 동 그 전쟁 중에서도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의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근데 유럽의 교회가 여러분 왜 싸그리 다 이렇게 거의 다 황폐화되고 사라진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 잘못된 신학이 나와가지고 예배라는 것은 꼭 본교회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 없다. 이런 잘못된 신학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니까 유럽의 교회가 싸그리 전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아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대체하고 성경에 어디가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 우리는 성경에 여러분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혼이 살고 모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을 쓰라고 했잖아요.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죽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여러분을 지옥에까지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거지만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의 믿음,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두려워하면 여러분 나중에 환란 오고 핍박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666표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고 저 그리스도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데 이거 못 이기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은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 그날이 가까운 벌수록 우리는 어때? 더욱 깨어서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면 성경에 어때? 요한계시록에 최근에 계속 공부했으니까 수요일날 오신 분들 알겠지만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지옥에다 나중에 던져버려요. 이 마귀를 이제 1000년 결박, 무정의 결박으로 나중에 지옥에 던져.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십시오.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보면 어떤 것을 자기의 먹이로 낚고 채느냐? 그러면은 물이 가운데서 혼자 떨어져서 있는 거, 그런 건 밥이에요, 밥.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자기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은 당장 가서 공격해가지고 그것을 낚고 챕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마귀가. 근데 마귀가 교회도 안 나가고 혼자 이렇게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 그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있지 않는 성도는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찾고 있으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겠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딱 보니까 피곤하다고 다 꿀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어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보니까 또 자고 있어. 또 깨어났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이러면서 깨어났는데 또 잠잤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때?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 예수는 모른다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 안 받고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못 이겨내요.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나 환란 핍박 오면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깝다. 그날이 가깝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정말 저도 이게 보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기도하는 숫자가 줄었어요.
이 몸의 새벽 기도 숫자도 줄고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숫자. 사실은 지금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거든. 더 기도에 힘을 써야 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셧다운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작년 한 해만, 아니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 한 만 개 정도, 많게는 만 삼천 개 정도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만 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150만 명 정도 지금 성도들이 지금 줄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힘을, 기도의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했잖아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고 어떻게든 택한 자들도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날에 가까운 걸수록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더욱 깨어서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시부터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새벽에 못 나오면 낮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못 오면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더욱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영혼 구원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고, 구원의 문이,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런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친구, 이웃, 그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보십시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여자들이 맷돌로 이렇게 했죠.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너희 주가 언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크나큰 슬픔과 눈물 속에서 여러분 비통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가장 큰 선물,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야 될 최고의 효도,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 말씀이죠.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라는 말이 뭐냐면 팔을 원해 보면 삐뚤어서라도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 전도해 가지고 오라. 목사님 지가 안 온다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럼 팔을 삐뚤어서라도 데리고 오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팔을 삐뚤어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팔을 삐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기 싫어도 진리를 끌려오죠. 그렇게 해서라도 데려와가지고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배우자님, 여러분 부모님들이 구원 못 받으면 어디 갑니까? 그 무서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 날마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어떻게 했을지 주님 앞으로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 받게 해야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우리가 더 뭘 힘을 써야 돼? 영혼 구원에 힘을 써요. 영혼 구원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금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형제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고 심판이 시작됐어요. 홍수 심판. 그때 아비 귀환이 됐습니다. 달려가서 노아의 방주를 붙잡고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했으나 이제는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구원의 문이 이 방주의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전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지 말고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신부단장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맡겨온 직분과 사명과 사역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왔을 때 칭찬받을 주님 오셨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해야죠. 자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이걸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 신랑으로 신부된 자들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이번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수도인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단장을 잘한 사람들만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어때요? 이제 선을 보거나 어떤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약혼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둘이 결혼하기로 하면 정혼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법적으로 아직 결혼해서 살지 않지만 부부와 같은 효력을 가져. 그럼 그때부터 이 신랑 될 사람은 어떻게 하냐? 신부를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다 지어지면은 언제 집이 지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은 결혼식을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한다고 딱 정하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랑이 신부를 위한 집을 다 준비만 하면은 아무 때나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하고 이제 정혼을 하고 결혼하기로 한 신부는 어떻게 돼요?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니까 신랑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이 집을 예비하러 갔는데 이게 늦어졌어요. 그럼 늦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신부들이 어떻게 돼요? 아, 신랑이 더디오니까 이제 느슨해져가지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대부분 뜨거우니까 밤에 하는데 밤에 와가지고 신랑이로다 신부의 이 신랑이 들러리 맞으러 나오러 가면 신부가 등불을 켜가지고 맞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이제 아우 안 오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친 거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러. 그러니까 보니까 이 미련 다섯이 신랑을 맞으려고 보니까 등에 기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름을 가진 자들이 가서 뭐라 합니다.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너희들을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해서 안 되니까 파는 자들이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 미련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신랑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등에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왔어. 이제 준비를 못했다가 늦게 사 기름을 사가준 처녀들이 와서 딱 보니까 혼인잔치 집에 문이 다 닫혀있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 근데 안에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했어? 그런 중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날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려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영원토록 있도록 하겠다겠죠. 지금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맡긴 사명, 직분, 사역 이런 걸 했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그 상급의 심판을 해요. 그래서 잘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 자,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한 그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은 두 달란트,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맡겨놓고 내가 올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한참 이제 오래 있다 와서 보니까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는 자는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두 달란트 받는 또 두 달란트 남겨 칭찬받았어요. 한 달란트 받는 자는 땅 속에 묻어뒀다 그대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 무익한 자에게 있는 그 한 달란트 빼앗아 열 달란트가 인자에게 주고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넣어쫓아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와 직분과 사명과 이런 이것들을 다 맡겼어.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다 이걸 결산해야 됩니다. 지금 연말이 되니까 지금 결산할 시간이 오고 있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가면 신앙을 결산을 해야 돼요. 그때 잘한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오실 때 칭찬을 받지만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직분에 충성하고 신부단장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그날이 가까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라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모이기를 더욱 힘을 쓰고 깨어서 기도에 힘을 쓰고 영원군에 힘을 쓰고 그리고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맡겨준 사명 직분에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단장을 잘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 준비하고 의의 세마포를 입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올 때 기쁨으로 주님을 배웁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너희가 어찌하여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알지 못하느냐고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정말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